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염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좋아할 때 잔뜩 좋아하고 마음이 식을 땐 금방 식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아끼면서도 꽤 집착이 있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은 제가 자꾸 껴안거나 말을 걸어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제가 나름 그 친구들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저는 남자 아이돌 중에 슈퍼주니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돈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팬들은 앨범을 많이 사거나 스트리밍을 많이 하는데 앨범을 많이 사면 영상 통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또는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 비해 시간과 돈을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빠는 그 시간에 공부나 무언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 그 옛날 아이돌을 왜 좋아해? 요즘 아이돌을 안 좋아하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슈즈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화도 납니다. 제가 가끔씩 고잉 세븐틴을 보며 세븐틴 너무 재밌다라고 할때 아빠가 세븐틴으로 갈아탄 거냐고 물을 때 화가 납니다. 저는 세븐틴도 슈즈도 좋은 걸요.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것을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지는 아니신가요? 저는 친구들이 즐거워하거나 공감해주면 힘이 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재밌는 영상을 보면 기분이 좋고,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에너지를 얻거나 자신감을 얻는 데 좋다는 것을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며 배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방법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을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해해주시면 또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